하실 분들 절대 잊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쉽게? 아, 쉽게 떨어집니다. 다 요새 이렇게 조립하기 때문에 네, 떨어져요. 침수된 차는 안 사는 게 좋죠. 사지 마요. 네, 정말 침수된 차는 절대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멀쩡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트러블이 적게 작게 자꾸 커져요. 결국은 좀 신경질이라서 못해요 나중에. 하도 고장이 나니까. 그러니까 네. 사지 말라. 사지 마십시오. 지난주 오일 뚜껑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차와 안 좋은 차를 구별했던 달인. 이 차도 좋은 차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차는 네. 좀 비싸더라도 네. 상태가 좋으니까 네. 잘 흥정해봐야죠. 잘 흥정. 싸게. 싸게. 예. 엔진 상태를 이용한 법 어떻게 하느냐라고 네. 의문을 많이 갖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걸 뜯어서 네.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 이거 뜯어서요? 예. 그 자세한 이야기가 오늘 이어집니다. 엔진을 감싸고 있던 엔진 겉을 열어보는 달인. 과연 그 모습은? 어때요? 엔진에서 나온 불순물들로 얼룩과 찌꺼기는 물론 오일 뚜껑에서 확인할 수 있던 색깔처럼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때요? 이 안에 색깔? 카본끼가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똑같네요. 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돼요. 엔진 상태는. 이거는 엔진을 잘 관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한 건 엔진 상태도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이건 깨끗하죠? 자, 이 깨끗한 것은 엔진 상태가 어떤지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있게 열어보이는 달인. 역시나 아까와는 다르게 깨끗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달인표 노하우. 여기 있는 색깔이나 다 똑같잖아요. 똑같죠? 네, 부품도 깔끔하고. 우리가 이런 차를 골라야 됩니다. 이런 차를? 이런 차를. 그런가 하면 자동차 머플러로 연비까지 확인했던 달인. 이렇게 해서 이거 뭐예요? 우연찮게 디젤 차량으로 확인하며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보나마나 연비가 안 좋은 차죠. 연비가 엔진 상태가 과히 좋은 차는 아니다. 긁었어요. 어때요? 어때요? 가솔린 차량이 디젤 차량보다 머플러가 깨끗하다는 인식 때문일까요? 달인께 다시 물어봤습니다. 연비가 아주 좋은 차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요? 그렇죠. 디젤 차하고 가솔린 차하고 비교했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는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요. 가솔린 차에서도 똑같아요. 디젤 차처럼 연비가 안 좋은 차들은 디젤 차처럼 똑같이 시커멓게 나와요. 그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연비가 좋지 않은 가솔린 차량 손 한번 쓱 댔는데 어머 정말이네요. 네. 색감은 무조건 연비가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안 좋은 거죠. 색감하면? 네. 왜요? 왜요? 이렇게 되면 연소가 안 돼서 글루염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 머플러까지 엔진에서 만들어져서 머플러까지 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연비가 무조건 안 좋고 이 차는 뭐 출력도 별로 안 좋은 차예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자신 있는 달인의 말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장비로 출력하면 100% 정확하죠. 100%예요? 네. 머플러에 기계를 연결하고 측정을 해봤는데요. 연비가 지금 120 이하로 나와야지만 좋은 차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계속 치솟는 가운데 수치 보이십니까?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80까지. 사실 이 숫자가 120 아래로 내려가야 연비가 좋은 차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안 좋죠. 네, 완전 연소가 안 된다는 소리죠. 아, 완전 연소가 안 된다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달인이 말한 깨끗한 머플러 차량의 상태는? 필터도 묻혀보고 옆으로도 묻혀보고 이쪽에 묻히고 의심만한 제작진 휴지까지 넣어 제차 깨끗함을 확인하고 드디어 기계에 연결했습니다. 아까와 같이 화면에 수치가 떴는데요. 점점 떨어지는 수치? 달인의 말대로 연기 하나 끝내줍니다. 좋아도 너무 좋은 차죠, 이 차는. 그래요? 네. 맞네요. 네? 맞아. 맞죠? 네. 수치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꼭 뭐 장비로 측정해야 돼요? 장비로 측정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육안으로 보거나 손으로 찍으면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더 빠르잖아요. 중고차 구입 시 비가 오면 꼭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자동차 썬루프. 과연 썬루프를 점검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요즘 중고차 살 때 썬루프가 달린 차를 선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썬루프가 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이 썬루프가 물이 새면 아주 좀 피곤하죠. 그렇죠. 천장 쪽으로 엔진도 트러블 생길 수 있죠. 네. 잘못하면 수리하기도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종이 한 장이면 썬루프가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종이 한 장으로 썬루프의 성능 확인이 가능할까? 일단 달인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자, 이렇게 당겨서 빠지면 안 돼요. 당겨. 네.
안 빠지죠. 네. 안 땡겨지잖아요. 그래도 또 한 번 더 확인해야죠. 물을 갖다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